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 재장 대장 초대석 자 1부 시간이고요. 자, 오늘 한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필 벌막공원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에서 벌사무 회장님으로 계신 심재표 회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박두레님이 출연한 거를 보내주셔서 예. 한번 봤습니다. 자, 박두레 회장님께서 강력 추천해 주셔서 연락드렸던 거고요. 아이고. 자, 한번 저희가 방송 보시게 되면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카메라 일목판을 보시면서요. 제가 20초 드릴 거거든요. 20초 동안 멋진 소개, 꽉찬 소개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표 회장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에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정년 퇴직 후에 현재는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위원, 그리고 부천시 중이동 마을 자치회 위원, 그리고 현재는 부천시 마을 공동체 벌사무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시간 꽉 채워주셨고요. 자, 고등학교 교사하셨어요? 예. 아유, 서울에서 어느 고등학교 예, 서울 나오십니까? 이화여고에서 38년을 근무했습니다. 야, 이화여고 나올 이화여고에 재직을 했죠. 아, 그게 이화여자대학교 재단이잖아요. 재단은 다르고 아, 틀려요? 같은 처음에는 같았다가 야,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된 거죠. 명문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군요. 아이고. 야, 그러셨군요. 그럼 부천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서울에 계시다가? 예. 부천은 제가 저희 아들이 부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아, 명문 고등학교, 부천고등학교. 그래서 예. 여기가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고, 예. 그래서 이제 아들 교육 때문에 왔다가 눌러 앉았고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 회장님은 과목은 어떤 거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정치 경제를 담당했습니다. 정치 경제요? 예. 아, 고등학교도 정치 경제가 있어요? 그럼요. 아, 정치 있었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문화도 있고. 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도 하셨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부천 행복한 마을 부천시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 공동체, 예. 부천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 그런 모임인데, 부천시의 위원회죠. 그러니까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제가 있는데, 예.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 뭐 효율과 경쟁만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졌잖아요. 사회적 통합도 잘안 되고 예. 환경도 파괴되고 이래서, 특히 이제 이 사회적 통합 문제를 좀 해결해야 예.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운동이지요. 지금 말 공동체 활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동에 계시면서 중이동 또 위원회 또 예.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오늘 회장님 모시고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마을 공동체 벌사모를 아십니까라는 그 키워드 정했고요. 자, 벌막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벌막공원 위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벌막공원은 이제 부천의 랜드마크인 그 리첸시아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천시 그 원도심하고 신도시 지역을 합하면 부천시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3,800평. 3,800평입니까? 예. 야, 원도심과 신도시 그 중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천시 전체의 중앙 위치라고 보면 되죠. 야, 근데 진짜 공원이 정말 제가 지나가서 많이 보는데요.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공원 자리가 농가 밭이었다고요? 그뭐 전에 듣기로는 뭐 그런데, 제가 그 작업을 해보니까 거기 아마 낮은 지역이라 많이 그 메꾸고, 건축 폐자재라든지 생활 쓰레기 같은 것을 메꾸고 아마 그걸 조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나무를 심어보면 뭐이 시멘트 덩어리, 아스팔트 덩어리, 무슨 페트병 이런 것이 막 나와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공원들이 좀 그렇게 소홀하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공원 조성이. 예. 그래서 더더구나 이 뭔가 좀잘 가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공원이죠. 이게 벌막공원이 유명한 게 유일하게 시민 주도형 공원으로 알려진 것들이 가장 유명했었거든요. 지금 벌사모 지금 회장님이신데요. 벌사모 결성이 정확히 언제쯤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13년 전에 제가 처음 그 공원을 갖고 시작했어요. 예. 그왜 그러냐면은, 2008년에 200mm 폭우가 쏟아졌는데, 예. 그 토사가 엄청 흘러내려서 뻘밭이 되더라고요. 예. 벌막공원이. 그 한동안 그걸 치우지 않고 소홀히 하길래 이게 왜일까 그렇게 보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시에 알아보니까 그럴 만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구나. 토사가 흘러내리고 뿌리들이 다 드러나면은 공원이 엉망이 되겠다 해서 우선 제가 토사 흘러내리는 것만이라도 좀 막아보자 싶어서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이제 막 그 맹문동 음지식물, 음지식물 그 씨앗을 이제 대거 몇 자루를 받아다가 예. 제가 사는 아파트 1층 하단에 양묘장을 만들어 놓고 예. 그걸 이제 키워서 이렇게 조금씩 심어 나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야, 2008년 예. 폭우로 시작된 건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예예.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제 혼자 하게 되는데 예예. 꾸준히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지는 않았어요. 예예. 어느 정도 좀 이걸 미봉책으로 좀 하자 이랬는데 하면서 제가 이 부천시의 여러 가지 그 녹색 여건 이런 걸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너무 엉망인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빈약해요. 전국 도시 중에서. 예예. 아,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좀 잘 만들어서 좀 이 확산시키는 운동이라도 한번 해보고 이거 퇴직 후에 뭐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직 중에서부터 조금씩은 제 마음적으로 준비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다들 자발적으로 모여진 거예요? 아니 그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혼자 7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러더니 이제 주민들이 조금씩 그 공원이 이뻐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2015년 7월 11일에 11분의 주민들이 저 찾아오셨어요. 아, 자발적으로? 예예. 예예. 그래 왜 오시냐 했더니 아 그동안 지켜봤는데 혼자 하는 게 너무 벅차니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2015년 7월 11일에 최초로 그 벌사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벌막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줄여서 벌사모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마을 공동체를. 예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걸 이제 심고 가꾸는 일을 하니까 이제 훨씬 수월해졌고 그 다음에 그 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도 쉬워졌어요. 예예. 다시 말하면 제 혼자 할 때는 민원을 넣고 뭐 이래도 잘 반영이 안 되는데 그쵸. 역시 예. 이제 단체 명의로 하니까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공원관리과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2015년 7월 11일이 7월 11일 예, 같이 모였 벌사모가 처음 결성된 시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리고 사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한번 사진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 이거 어떤 사진입니까? 아, 이거는 이제 결성된 이후에 제가 이제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의원들을 좀 만나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좀 가꾸고자 하니 다른 건 두고 이 보도 블록하고 그때 이제 분수대가 고장이 나서 오랫동안 방치됐었어요. 예예. 그 이걸 좀 철거하는 그런 걸 해주면 우리가 시민 주도의 공원을 가꿔보겠다. 이랬더니 시에서 처음에는 뭐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갑자기 2016년에 그러면 하자. 그래서 시에서 기본적인 그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예예. 그때 같이 이제 우리 회원들이 함께 이제 씨 뿌리는 작업을 하는 날 요 사진이 이제 기념 사진입니다. 아, 씨 뿌리는 그런 또 운동을 또 하셨군요. 씨도 뿌리고 뭐 나무도 심고 우리가 나무도 심고. 그 큰 나무 빼놓고 예예. 그 감목이라든가 초화는 다 우리가 심었죠. 자, 수목원 같은 벌막공원 함께 가꾸기라는 또 키워드를 가지고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꾸준한 공원 가꾸기 노력으로 도심 속의 식물원을 연상케 하는 계절별로 다양한 꽃들이 화사한 자태로 시민들의 정서를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도 사진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자, 사진 띄워주시고요. 자, 꽃들 어떤 꽃들이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벌막공원에 이제 피어 있는 그 여름 꽃들 같은 해요. 근데 우리 벌막공원에는 회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막 꽃들을 심고 가꾸어서 부천시 170여 개 공원 중에서 가장 그 꽃과 나무의 종류가 많은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식생이 가장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예. 지금 저거는 보니까 루드베키아라든지 저 또 수국도 있고요. 예예. 또 프록스라든가 그다음에 그 허브, 벨가못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지금 맨 마지막 밑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이 같은 사진이 아닌 거죠? 다르죠. 프록스가 근데, 왼쪽인가요? 이 프록스가 제일 밑, 제일 그 우측에. 우측에 아래. 예, 우측 아래. 예, 그다음에 그 벨가모시 그 화려하게 그 키가 좀 큰 거. 예, 예. 가운데. 야, 지금 부천시에 170여 개 정도 공원이 있다는 거군요. 예, 예. 그중에서 이제 벌막공원에 가장 다양한 꽃들이 있다라고 예,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금년에 예, 그 공원 코디네이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 예, 뭐 다른 공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종류가 많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압도적이다라고 예,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예. 요 근래 그 공원 내 기념식수를 통해서 의미 있는 나무 심기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3-4년 전부터 이제 그 자녀라든지 손자, 손녀 뭐 이런 기념을 한다 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기증하는 일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뭐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좋아하는 나무를 심기도 하고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꽤 몇 그루가 이루어졌습니다. 야, 나무를 또 기증을 하는 거군요. 예, 기증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거죠? 예, 예. 야, 그렇군요.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조성 전후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 현재가 전이죠? 예, 이거는 2014년 그 모습이네요. 그 예. 바뀐. 2014년 모습. 예. 자, 지금 바뀐 후. 그게 이제 3년 후입니다. 3년 우리 후에. 우리 벌사모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뭐 씨도 뿌리고 나무도 꽃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3년 후에 2017년 이게 딱 만 3년일 겁니다. 이게. 야, 훨씬 더 진짜 공원 같네요. 이게 이제 6월 예, 말쯤 되는 겁니다. 예, 예. 2017년 6월 말 사진이다. 예. 하고 저희 보도블록도 새로 깔고 그지 보도블록 시에서 이제 해준 게 저기 보도블록하고 예, 그 해양목 부분은 시에서 해주셨어요. 그 분수대 사진 없습니까? 분수대는 철거가 됐는데 그때 참 멋있는 분수대였는데 나중에 그 뭐라 그 리모델링을 할 때 보니까 분수대 자리가 생활 쓰레기를 묻은 자리예요. 아, 그 자리가 생활 쓰레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예, 처음에 분수대가 한 3년 가동을 하고 예, 폭삭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막 금이 가고 하니까 시민들이 운동하다 다치고 해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좀 철거해 달라. 계속 제가 시의원도 만나고 시장님께도 뭐 이 민원을 드리고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결론은 하자. 아, 그렇군요. 거기에 우리 심재표장님 노고가 있었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쓰면서 산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시민들이 여기 이 장소가 벌막공원이 그 힐링 장소다라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자, 산책하는 시민들 보면서 마음 뿌듯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금년에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그 우리 벌막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니까 그 실내 운동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실내 체육 활동이 어렵고 하니까 다들 공원을 나오시고 운동도 하시고 휴식도 하시고 뭐 힐링하시고 이런 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엊그제 그 추석 연휴에도 예, 예, 아침 저녁으로 뭐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뭐 이 도시 자연 재난이라든가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위기 때는 이 공원이라는 게 참 희소 가치가 높구나. 너무 좋다. 이제 제가 눈으로 이제 보고 확인하고 그게 증명이 되니까 예, 예, 제 마음속으로 이거는 정말 더 이쁘게 갖고 이러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고요. 더불어 이 차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그 산림 정책을 그 방향을 좀 기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예, 예. 저 멀리 있어 갖고 어쩌다 찾아가는 뭐 설악산 뭐 또 뭐 태백산 이런 지리산 국립공원들은 이 뭐 이면 잘 가꾸어져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이 근린공원 이런 것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거, 또 이걸 조성하고 갖고 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우리나라 산림 정책의 우선 우선 순위를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산림청이라든가 산림관계부서가 이제는 그냥 도시에 이 근린공원을 비롯한 모든 그 공원들에다가 과거에 우리가 그 전국 산림목 할 때처럼 전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태백산에 울창한
그 숲보다 우리 번화권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꽃나무 하나 초 하나가 훨씬 더 우리 시민에는 더 이익이 와닿는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너무 그런지 몰라도 제가 늘 느끼는 게 그래요. 아, 이거 좀 누군가가 시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력하게 예. 도시 녹화 이걸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또 회장님께서 또 산림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생활권 근린공원 조성하는 것들은 제가 저도 되게 꿈꿔오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저도 제가 가까운 곳에 거기 교회 있잖아요. 엘림 교회라고. 예. 제 그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네. 조정을 많이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많이 저희 돌거든요. 예. 볼마권을 자주 가는데 이게 코로나 4단계가 이제 오늘 이제 마감되잖아요. 4+4 해 갖고 8명까지 되고 이제 오늘 지나면 6명까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멀리는 못 가는 거잖아요. 물론 가까운 뭐 저기 뭐 양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수도권 사람들이 보통 많이 온다고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거기 2단계 또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마이크 회장님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가까운 이제 생활권에 이런 근린공원 정말 조성이 되어 있으면 코로나 시기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공원 많이 갈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보니까 저도 요즘 공원도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보게 되면 벌마공원은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조성이 녹조율이 가장 낮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가 부천이잖아요. 예, 제가 나중에 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셨고 좀 공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주도적으로 공원을 꾸미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 바로 주민 주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 예. 우리가 흔히 뭐 생각하기를 공원 같은 것은 공공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심 써야 되는 거냐, 그것 아니냐 예, 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공원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쉽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 공가지가 또는 조성가에서 예, 예. 좋은 공원을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 예. 거기에 왜 그러냐? 이 주민들이 자기 집 뭐 베란다에 있는 뭐 꽃든 금이야 오기야 죽을까 상할까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러나 공원에 있는 꽃 또 뭐 이 산책로에 있는 꽃 이런 것은 함부로 다루고 훼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뭐 꽃뿐만 아니고 화장실도 그래요. 공원 화장실 가면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예, 예. 바로 이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이용을 맡겨두면 이렇게 함부로 해서 망가뜨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주민주도입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조성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또 꽃을 심고 가꾸고 걸음을 주고 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분들은 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애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훼손하게 되면은 감시를 해요. 예. 실제로 지금 벌마권이 그렇습니다. 감시. 예, 처음에는 아. 우리 벌마권을 꽃을 제가 막 개인 돈을 사서 막 신고하면 다 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게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좀 이렇게 한다더라 이제 소문도 나고 점점 더 이뻐지고 또 이제 회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회원들이 또 그 훼손하면 뭐라 그러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점점 정착이 돼갖고 지금은 굉장히 이쁜 꽃들을 많이 갖다 놔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바로 주민 주도의 효과입니다. 야, 그래서 이 하단은 예, 예. 반드시 민간 협치가 돼야 되고 그냥 지금까지 그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방식을 하면은 맨날 그 모양 막 속된 변을 그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 예. 획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달리하려면 주민 주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주민 주도가 왜 돼야 되느냐? 자,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 부천이 직면한 문제점을 조금 짚어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삶의 질이 높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주거의 편의성. 그 다음에 하나는 주거의 쾌적성입니다. 주거가 편하고 쾌적하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어떠냐? 주거의 편의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주거의 쾌적성이 문제가 있어요.
이 우리 부처는 인천 강역시하고 서울 특별시 딱 가운데 아주 위치가 사실 보면 좋아요. 인천으로 출근하나 서울로 출근하나 다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 교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1호선, 7호선, 서해선, 앞으로는 비텍스 뭐 생긴다 그러고 뭐 외곽순환도로 또 긴고속도로 다 가까이 있어서 예. 사통팔달 교통으로 보면 전국의 최고가 아닌가 이런 싶을 정도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사통팔달 교통에다가 또 이 뭐 병원, 백화점, 재래시장, 박물관, 도서관 아, 제가 보니까 너무 편해. 편의성이 뛰어나. 그런 편의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예, 예. 어떤 영향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많이 여기 몰려와요. 이 몰려와서 우리 부천시 면적으로 보면 전국 85개 도시 중에 79등쯤 됩니다. 아주 좁아요. 네, 작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지금 83만 명이 살거든요. 지금 대략. 근데 인구 밀도가 서울이어서 2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많다 보면 차도 많아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좀 이 뭐라거나 주변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많아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럴수록 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도시 녹화 그러니까 쾌적한 그 뭐라거나 그 생태환경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 녹지 면적은 13.6%입니다. 도시 면적이 13.6%밖에 안 돼요. 이 녹지 면적이. 예. 그게 뭐냐, 뭐 적은 거냐. 예를 들면 이제 울산은 69.1. 저 순천 같은 데는 68.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 굉장히 낮죠. 낮죠. 예, 예. 그다음에 1인당 그 녹지 면적도 매우 낮습니다. 얼마냐면 2020년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04예요. 5.04. 근데 이거 5.04가 난이도 높으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도시 평균 1인당 녹지 면적은 9.91 제곱미터예요. 야, 평균에도 못 미치네요. 절반 수준이죠. 예, 예. 그리고 그 UN 그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게 이제 9 제곱미터인데 예.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법에다가 정한 게 있습니다. 이 그 공원 녹지법이 있어요. 거기에 최하 1인당 6제곱미터에 대해야 된다. 근데 야, 그것도 안 돼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낮은 수준의 이 1인당 녹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님들께서 이걸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장덕등 아 좀 죄송합니다. 특정 장덕천 시장님께서도 예. 사실 4.80이었던 거를 지금 5.04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 올라갔네요. 그렇죠. 좀 예. 올라갔죠. 예. 여기저기 이제 고온도 만들고 하시고 그런데 그 다른 나라 수준을 따라잡기는 아직 멀었어요.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도 1인당 녹지 면적이 66이에요. 와, 또 그 예. 베를린 또 런데이는 대개 한 28, 27 이런 수준이니까 이제 대개 비교해 보시면 우리 부천이 얼마나 좀 열악한가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원 녹지 소외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41.6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에 시민 중 절반 정도는 250m 이내에 250m 이내에 어린이 공원이 없어요. 또 500m 이내에 벌목공원 같은 근린공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상 생활하시면서 별로 공원 혜택을 못 보고 지내는 분이 거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매우 낮고요.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주거의 편리성은 좋다. 근데 주거의 쾌적성이 많이 약하다. 아,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언급해 예.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불투수 면적입니다. 불. 비가 와도 예. 빗물이 땅으로 내려가지 못, 스며들지 못하는 면적이 예. 61.7%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아스팔트라든가 뭐 시멘트 뭐 건물 이런 거 아닙니까? 예예.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이 불투수 면이 높아지면 그만큼 지하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에 내리는 비의 61.7%는 그냥 하수구를 거쳐서 강을 거쳐서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천시 지하에는 물이 없어서 예, 예. 매우 도시가 건조하게 되고 이게 이제 도시 폭염이라든가
예. 도시 열섬이라든가 또 미세먼지도 아주 쉽게 발생을 시켜요. 아, 미세먼지까지요? 예, 그럼요. 아무튼 건조하니까. 예예. 그리고 나무들도 잘 생장이 잘 안 돼요. 예예.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부천시가 이 그냥 막 모든 걸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직접 제기하면서 예. 자기들이 실천하면서 같이 이제 힘이 났을 때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이 주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 주도형, 시민 주도형 사업으로 하게 되면 쾌적성만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 66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 세계 제1입니다. 그게 예, 도시 예. 중에서는. 그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고 면적도 서울의 1.1배 정도 되고 인구는 서울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인구 밀도도 절반이에요. 그런데 예. 어떻게 66일이 되느냐. 그 1인당 녹지 면적. 그리고 또 1인당 66이고 그다음에 이 녹지 면적 비율은 50%를 넘어요. 예, 예. 그걸 앞으로 뭐 90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지금 정원 속의 도시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건 뭐냐면 이 절대 면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 싱가포르의 학교나 병원이나 예, 예. 뭐 공항이나 어디를 가도 다 옥상, 호텔도 그렇습니다. 옥상, 또 수직 녹화, 벽면 녹화, 그다음에 뭐 테라스, 뭐 각 곳에 다 식물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의 길과 길 사이를 다 산책로가 다 이 그 나무들 꽃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 녹지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뭐 13.6이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과감하게 이 도시 녹화에 투자를 해서 예. 하면은. 녹지 면적도 늘어나고 1인당 녹지 면적도 늘어나고 고해 저 공원 녹지 소유인구는 줄어들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저기 그 도시에서의 그 근린 공원 녹화가 필요한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그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의 극복입니다. 재난의 극복. 예, 예. 이제 폭염이라든지 도시 열섬화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또 최근 요새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이 또 도시의 녹지가 이 잘 돼 있으면은 이게 일종의 도시인들의 해방구가 돼서 굉장히 그 이겨내기에 좋거든요. 그 고통을.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문제 삼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예, 예. 그게 대장님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온난화.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심각해서 지금 세계가 난리인데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제공하고 있다 어떤 장소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탄소 중립도 선언하는 이유도 결국 뭐 자동차 배기가스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이게 예, 예. 지역적으로 지역 요소를 보면은 예, 예. 도시의 도시 예, 예. 그러니까 이 전 지구 인류가 겪고 있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위기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도시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도시로부터 온다. 예예. 그게 도시가 문제란 말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그 3분의 1이 육지고 3분의 2가 바다예요. 예예. 근데 이 3분의 1인 육지 중에 예예. 전 세계의 도시 면적을 합치면 이 육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밖에 안 돼요. 그 1%라는 도시에 지구 우리 지금 인류가 78억인데 예, 예. 76%인 60억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예. 도시들이 예. 그 생산 세계 생산의 80%, 에너지 소비의 80%, 이산화탄소 배출의 75%를 다 거기서 내뿜습니다. 그러면 예, 예. 결과적으로 도시가 바로 지구 온난화, 지구 위기의 근원지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예. 이 도시에서 이런 오염이라든가 뭐 온난화 그 온실가스를 차단하지 않으면은 예, 예. 문제 해결 안 된다.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전부 지금 도시의 녹지 면적을 늘리고 도시에 막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2050년까지 탄소 뭐 제로, 탄소 예. 중립을 이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에 꽃을 심어야 될 이유 바로 그거죠. 재난 극복. 그래서 지금
왜 그래 해야 되면 이 도시의 수프, 도시 수프, 도시 예. 수프를 말합니다. 도시 수프는 도시 허파예요. 온도를 내리고 습도를 올리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천연 에어컨, 그 다음에 천연 가습기, 천연 공기 청정기예요. 예, 예. 나무가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기술이 좋아져서 탄소를 포집한다든지 또는 뭐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발생 안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면 더 좋지만 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무를 많이 심는 나무 심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된다. 나무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건 뭐냐.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데 예, 예. 이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뭐 매일매일 바쁜 여성이나 이 좀 쉬고 싶은데 뭐 어디 태백산 가겠습니까? 설악산 가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르신들이 등산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가까운 거리에 정말로 수목원 같은 이쁜 공원이 있다. 거기 가서 힐링하고 휴식하고 나중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바로 이 필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특수한 우리 나라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거 형태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에 75%가 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지금 미국은요. 3.9%입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영국은 18%입니다. 예. 일본은 40%입니다. 예, 예. 근데 우리는 유독 독보적으로 75%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벌집 같은 아파트에 사면서 이웃과도 단절하고 자연과도 유리돼서 단절해 삽니다. 그러면 예.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근접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근린공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좀 못 살 때는 역세권이라 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데 아파트 값이 비싸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아 이거 아니다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면 숲이나 공원으로 가자 가까이. 예, 그래서 맞아요. 공세권, 숲세권이라는 예, 말이 나오는데 공원을 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공원 낀 그때 분양하면 금방 분양돼요. 예, 예. 지금 뭐 우리 중앙공원 옆에도 보니까 뭐 그 주상복합을 잔뜩 지났는데 예, 그 왜 그렇겠어요? 중앙공원 때문에 그게 예, 금방 분양이 된 겁니까? 이처럼 점점 사람들은 숲 공원을 가까이 하고 자니까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이렇게 또 깔끔하게 다 정리 좀 해 주셨고요. 특별히 그 다시 벌막공원 한번 볼게요. 벌막공원 관리 노하우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벌막공원을 이제 그 관리를 하는 노하우는 이제 제가 좀 그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좀 해서 했는데 사실 공원이 이렇게 아주 이쁘지자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너무 밀식이 되면 안 돼요. 밀식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공원은 군사 문화가 좀 베이스가고 곳곳에 막 이 처음부터 너무 나무를 많이 심고 잔디 쫙 심어놓고 예. 그다음에 뭐 철쭉이 이런 거 심어놓고 적당히 생명이 강한 걸 이렇게 해놓고 한 3년 지나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밀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리모델링 할 때 제가 산부인을 피해버렸어요. 우선 그래서 예, 예. 이 빛이 들어가고 좀 이렇게 해서 꽃과 나무를 심자면 너무 교목만 키 큰 나무만 심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층적 식재 다시 말 이게 층이지게 해야 산속에 들어간 그런 그러니까 이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초화도 있고 그다음에 감목도 있고 교목도 있고 해서 이렇게 층층적인 거죠. 그다음에 또 제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다면적 식재입니다. 다면적. 지금 우리 네. 제가 그걸 잘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음지, 양지, 반음지 이 식물을 다 골고루 심으면 꽉 차게 그 공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잘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전부 벌겋게 흙이 드러나서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돋보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예. 뭐냐면 자원순환관리 방법으로서 걸음골 조성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단 가장자리 가까이에 그 아까 그 보시면 해양목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한 요 정도 깊이에 골을 팝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뭘 하냐 뭐 잡초라든가
낙엽이라든가 그걸 다 거기서 썩혀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 공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공원만 가을에 그 낙엽을 반출을 하지 않습니다. 낙엽을? 그러니까 예, 예. 가을 되면 막 마대에 막 담아서 막 그걸 반출하잖아요. 그걸 수거하고 운반하고 그걸 소각을 해요. 그 병이 엄청납니다. 우리 공원은 2014년부터 제가 일제 금지시켜버렸어요. 예예. 예. 그 병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 그래 그걸 예. 가지고 섞여서 그 다음에 이제 멀칭 재료를 쓰거든요. 거름으로 쓰는 거름으로. 그러니까 어. 잡초도 안 나고 토사도 안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 막 그 유기질 비료가 되니까 식물도 잘 자라고 저 겨울에 얼어 죽지 않아요. 온도 보온이 돼서 그리고 여름에 물을 또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다 습도가 유지가 되니까 비용도 절감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일석이조가 아니라 뭐 일석칠조 팔조. 그러네요. 뭐 그렇습니다. 자, 저 추후에 한번 또 공원 또 관련해서 또 좀 한 번 더 모실 기회 한번 여쭤보고 이것저것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으니까요. 여쭤보도록 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릴레이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하면 시민 여러분들께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다. 한번 추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 부천에서는 이 도시 녹화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안타까워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예. 이 전 여울농업공원 원장도 하셨고 지금 호수공원 원장 하시는 분인데 신미자 신 아이고 제가 막 말로 발음이 잘 안 납니다. 신 신니은 신미자 회장님, 저 원장님이신데 원장님 그 사회적 기업 그 지앤그린 대표로 계셔요. 아 예 예. 그분은 특별히 그 도시농업 분야라든지 이그 부천시 그 여러 녹색 부분에 예. 전도사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아,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신 신미자 원장님. 신미자. 예. 예, 원장님 한번 섭외 먼저 해주시고 저한테 여러 가지 공유 좀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방송 어떠셨어요? 뭐 처음이라 뭐 얼떨떨한데 예. 좀 제가 뭐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아까 집 이거 좀 찾느라고 당황해갖고. 아 그러셨군요. 자, 여러분들 벌막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벌사모 회장님이신 심재표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